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나고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 우리 삶의 소중한 의미로 지켜져야 할 가족이지만 최근 연간 이혼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정 문제가 사회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 개방과 더불어 해외 나들이가 대세로 되면서 가정 문제는 더 심각한 초미의 문제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돼주고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가정인데요.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정은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공감 토론방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원부국장으로 일해오신 김영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를 맞으며 집집마다 새해 달력을 걸어놓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달력을 보며 새해는 뭔가 좀 새로워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들을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네. 누구나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그 한 해 행복 속에는 가정과 함께하는 행복도 큰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 가정 문제는 참 냉혹한 현실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담론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생님은 우리 가정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가정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화제는 좀 큰 같으면서도 작은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냐면 가정이라는 이 자체가 왜 인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정, 하필이면 가정이라는 걸 꾸미게 되는가. 네. 가정을 꾸미는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이 생활 그리고 생산을 아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난 대상이 혼자서 살 수 있느냐?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는 목적이 바로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활, 생산. 생산에는 그 여러 가지 생산이 다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를 남기는 것.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겠네. 요건 아래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게 이루어진 이 가정, 이 가정 문제를 언급하자면 무슨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언급했는데 가정이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세포다. 네. 무슨 세포냐? 사회적인 세포다. 그러니까 세포란 생물학적 견지로 본다면 세포라는 것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소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런 최소의 단위가 마찬가지로 이 세포가 만약에 건전하게 자란다면 생물체가 아주 건전하게 자랄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면 우리 단체나 사회가 모두 건강하게 생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가정마다 걸어놓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가화만사흥. 아, 그러니까 한으로 자흐완스싱. 이 족자가 한국에서 그 집안 한자를 아는 분들은 다 집에다 족자를 써가지고 액티를 걸어서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화만사흥이란 무엇인가? 가족이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 일들이 모두 잘 되어 나간다는 뜻이니까 가정을 가정이 화목을 잘 비유하는 우리 선인들이 인생 체험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집안이 가정이 화목을 도모하는 데는 우리 여러 가지 지혜와 노력 그리고 예술이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하고 저희 처가 원래는 남남입니다. 예. 성씨도 다르고 모든 건 다르지만 우리 부부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를 맺은 이상에서는 인간이 생존 법칙에 따라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낳아 키우고 예.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집안을 거두고, 이래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은 밭에 나가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배짝이래 해서 옷을 예. 만들고, 바로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 가정이라는 것은 되도록 살아가는 부부의 사회적 주류라 할 때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MC가 제기한 무엇이 필요한가, 가장 필요한 요인인 건 첫째 부부 사이 일이에요. 네. 둘째로 부부 사이 배려입니다. 셋째로는 부부 사이 소통. 그래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친지와 친지 간의 소통하고 거래입니다. 친척 간에도 서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 멀어져 예, 갑니다. 그렇군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우리 부부 사이의 리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배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은 약자입니다. 이 약자가 남편을 믿고 왔을 때 배려를 아야 하면 이 가정이 화목할 수 없죠. 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나운서의 질문에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 리해, 네. 배려, 소통.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가정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운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의 가정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는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한 번쯤 돌이켜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올해 75입니다. 예. 집사람은 올해 70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둘은 1969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슬하의 일남 일녀. 예. 그리고 외손자, 그래 손녀. 외손자는 연면 1중 올해 대학 입시. 예. 그 다음에 손녀는 올해 중학교 들어가는 애고. 그래서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영길시 제2중학 고급중학교에서 역사조에서 조장으로 근무하고. 예, 그래요. 우리 사위는 영길시 부동산에서 중성간부로 일하고. 우리 아들은 원래 연변TV에 기자를 하다가 2008년도에 연변대학 한국어 학원에 교편을 잡고 올해면 문학 박사 공부를 끝마칩니다. 와. 그리고 우리 며느리에게는 연대 일화학부에서 교편을 예. 잡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내 식솔에서는 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그들이 싸이나 며느리도 다 대학을 마치고. 그러니까 가정은 비교적 어떻게 보면 그 학력이 높은 가정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제가 연면일보에 대학을 졸업하고 연면일보에 기자로 있으면서, 그때는 제가 그냥 취재를 다니기 때문에 예. 집안의 일들은 거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다 우리 집사람이 몫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고맙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의 부모에 대한 호성,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사랑, 네. 그리고 저희 일에 대한 배려, 관심, 이것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부간에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남성은 바깥의 일을 아주 많이 돌봐라. 예. 그리고 여성은 되도록이면 집에서 집안일을 하라. 아. 그래, 옛날 사람들이 왜 우리 저를 집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로 집은 여성들이 몫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이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무거운 일은 우리 집사람이 거의 아야 합니다. 여지까지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 잘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힘겹게 살아온 부입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고 우리 집사람도 농촌에서 자랐고, 물론 맞달로 자랐기 때문에 저보다는 아주 행복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연변 1중을 다니면서 농촌에서 60년대 50년대 자전거를 타고 댕긴 네. 거의 없죠. 대학을 졸업하니까 상례표 손목시 열창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한번 얘기해 보시는데요. 저는 좀 곤란하게 살아왔습니다. 네. 9살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 부모를 도와서 소를 사양해야 했고 소가를 빼야 했고, 12살부터 시작해서는 겨울방학이면 30리 오가는 왕복 30리에 가가지고 나무를 뗄라면 하고, 또 고생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그렇죠. 느꼈을 이러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부간이 아까 제 이야기는 리에하고 베레가 포함되는 여기에 기초해가지고서 또 우리 가족에서는 뭘 가정에서는 해야 하는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엉켜지면서 아, 이 가족에 들어가서는 행복을 위해서는 정말 부부간의 사랑 네. 부부간의 사랑이 어디에 미쳐지는가 자식들의 자식 형제간의 사랑 혹은 자식과 부모간의 사랑 이것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은 우리 개개인의 추구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분들 보면요.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의 행복 또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추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다는 건 네. 제 생각은 그래서 삶이 보람 있고 아. 삶이 행복하다는 표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걸 논할 수 없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이 인간이 생존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한 가정으로 될 필요성이 없죠. 왜 그러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왜 하필이면 화목하게 살 것이지 불행한 가정으로 살겠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한 가정일수록 그 가정에 이런 성과가 더욱 큽니다. 또 그 자식들도 사회에 나가 보람 있게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다고 볼 때는 우린 가정의 삶이 중요한 축은 뭐니까 행복, 네. 가정의 화목 이것이겠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이것은 우리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참 살아가면서 인생관,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느끼는 그 행복 지수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다는 꿈은 다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다 가져야 되지. 네, 사실 그 돌이켜 보면은 많고 네. 많은 꿈 중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그 꿈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 뭐 선택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은 새로운 선택과 도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행복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혹은 크냐, 혹은 작으냐, 혹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 이 세대는 비교적 고달프게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런 풍파를 다 겪고 오고 네. 경제적으로도 아주 고난한 시대를 겪고 오고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지만 개혁개방 30년 해서 천지개벽의 시대를 이룬 우리 지금의 형편은 경제적으로는 부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걱정이 없이 삽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아니지만 유족하게 살고 자식들이 다 잘 자라줬고 자식 농사도 잘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이런 과정에 저는 2001년도에 퇴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노실하게 해서 우리 다 방송국에서 근무한 이상 매일 개미 채바퀴 돌았습니다. 예. 아침에 출근해서는 뭐 저녁 늦게야 돌아가는 그래 이런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된 다음에 제가 터득한 건 그렇습니다. 행복한 건 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느낀다는 이 자체는 뭘 말하는가?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생활 태도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 네. 나의 몸이 자식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복해도 행복하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언제나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만년의 행복이었다. 예. 예, 이래서 제가 퇴직한 다음에 아주 깊이 퇴직한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그 정말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열심히 네, 그렇죠. 분주히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정년 퇴직하고 하니까 네. 그 마음에 좀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마음의 변화가 그건 누구나 다 불가피면적입니다. 예. MC도 앞으로 퇴직한다면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공허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7시 반에 출근할 때는 저는 꼭 7시 전 네. 6시 반에 일찍이 출근해서 그때 우리 통신원들이 있어서 사무실을 다 청소를 해주지만 저는 오지 말라. 왜 그러냐면 우리 통신원도 이여성인데 어린애를 키웁니다.
아침에 일찍이 나올 때는 내 자식을 키워봐 알기 때문에 너는 내 칸을 청소를 하지 말라. 예. 내가 한다. 이러면서를 그 보냈던 일인데 퇴직하고 보면 이것도 마음 다시 가짐입니다. 예. 잠시 그러다가 인차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돌아? 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서랍을 붙여주니까 서랍에 원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텔레비에서 15년간 일했기 때문에 이걸 총화해야 되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제가 텔레비 예술 탐구 이 논문을 출간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이래서 논문을 출간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책을 보고. 그래서 저는 또 애하고가 그렇습니다. 뭐 우스운 소리 같지만 뭐 장기를 모르고 트럼프도 모르고 네. 마작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흥치가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책을 보고 하나는 남의 쓴 이 책에서 내가 터득을 할 것,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그러면서 2012년도에 7월과 8월에 가사선집 신도부리. 예. 이건 내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선택입니다. 또 시도입니다. 예. 내가 가사선집을 내리고 생각 못했고 그리고 산문집 미래라는 사람들. 이거는 제가 이미 재직일 때 많이 네. 발표한 거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가 2015년도 14년도 시집 네. 이것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김영택이라는 사람이 시집을 발표할 수 있겠다는 건 누구도 생각 못한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우리 부부문집 예, 예 부부문집 책이행기 예 그 요 책이행기 나온 계기는 2014년도에 우리 가정이가 전국 제1위 책이행기 넘친 집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걸 모아 가지고 출판한 겁니다. 이래서 그 집사람도 2011년도 제 먼저 2011년도에 수필집 후회 없는 선택 이거 출간하고 지금 연맹 단풍 수필의 회원을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퇴직한 다음에 행복에 대한 선택, 네. 행복에 대한 시도, 내만 노력하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MBC에도 그 우리 텔레비 말지만 CCTV에서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프로그램. 예. 원래는 불가능한데 거기 도전합니다. 가능하게 만드죠. 예, 가능하게 만드죠. 예.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도 이렇게 보면 저라는 사람이 총명하고 남보다 수준이 높아 그런 게 아니라 노력하고 분투를 하니까 야, 된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멋지신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 4월 달에 예. 이제 동시집을 출판사에서 출판하게 됩니다. 또 동시 분야에 또 벗어나셨어요. 예, 120수로. 예. 그래서 이것까지 나오면 아 내가 일한 것이 이만이 됐구나. 네. 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참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행복에 대한 추구에서 그 이해를 달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느끼는 행복도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행복에 대한 같지 않은 축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사실 그 결국 가정 문제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 우리 사회 가정 문제가 사실 우려를 자아내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가정 문제 현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가정 문제 현주소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4년도 5월 15일의 통계에 따르면 네. 우리나라의 13억 인구 가운데서 도합 4억 3천만 세대의 가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4억 3천만.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13억을 훨씬 넘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본다면 한 해에 천만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결혼한다 하니까. 예. 이것이 숫자입니다. 통계 숫자. 예. 그리고 2014년도 1월 5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주의 총 인구가 227만 6,178명. 예. 이 조선족 인구가 79만 950명이니까 총 인구의 30%를 점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숫자로 추정한다면 우리 연변의 우리 조선족들이 세대가 25, 6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근래 요 명절을 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분에 가면 찾게 했는데 그래서 그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조선족 인구가 60 혹은 7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딱히는 연변이 도대체 얼마인가? 이건 아직까지 숫자로 분류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악한 숫자로 보면 2009년도에 연변에서 로무 수출로 간 일꾼이가 29만 3천 명. 예. 그해 연말에 귀향한 귀향 인수가 2만 2천 명.
돌아온. 지금은 훨씬 더 많을걸요? 그렇죠. 예.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죠. 예. 이건 한국의 그 형식하고 또 세계가 돌아가는 형식, 중국의 돌아가는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다시 또 재출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숫자가 정확하거나 정확지 않다는 여부를 떠나가지고 연변에서 이 가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첫째로 뭐냐? 리혼율 증가. 그래요. 예, 이건 뭐 MC도 아시지만 리혼율 증가.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 인생은 고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파를 살아가자면 이른바 마음이 맞고 예. 뜻이 맞는 동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길동무가 바로 우리 부부 사이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서 이렇게 말하는가? 결혼은 부부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이런 것이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부간이 정말 사랑한다고 맺었지만 왜 이혼하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성이 한국에 가 6년, 7년, 8년, 예. 10년지요. 남편이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봅니다. 이것이 다 젊은 측들에서 중년 출둔, 젊은 층 중년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정에 주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예. 이래서 자연스럽게 이혼이라는 게 생깁니다. 2, 3년은 집에다 돈을 붙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변해갑니다. 예. 이래서 이런 문제 보면 우리 정말 리혼이라는 것은 쉽사리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다르면서 젊은이들이 리념 이것이 달라지면서 리혼은 우리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예. 못 살 바에는 갈라지는 거다. 못 살 바에는 갈라지는 게다. 그것도 도리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억지로 살겠느냐. 그래서 리혼은 합당한 범위 내에서 리혼은 하라. 그러나 섣불리 하지 말라. 이것이 그래요.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초래는 가정이 분비박사입니다. 네.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이건 더 신뢰를 안 들려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에서 불화를 조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형제간도 좋고 뭐 친척지간에도 좋고 이 가족의 불화가 바로 이게 엄중한 효과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지연은 자살 사건도 하고 예. 이것이 우리 지금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남성들을 보면 불량한 기풍에 물들어 가지고 도박을 놀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저희 눈에도 띄우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기는 좀 난감한데 남성들이 불량한 습관에서 도박이 있고 네. 또 뭐 위도를 하고 뭐 혼자 있다 보면 술도 많이 마시고 건강 해치고 건강을 해치니까 마지막에는 예. 간암에 걸리고 온갖 병에 다 걸리고 젊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현주소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 이런 부정적인 이런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주류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제 방금 또 이런 안 좋은 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렇죠. 그 불행한 가정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른 의미의 불행이 있고요.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적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가자면 그 가족에 대한 인식부터 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네. 그리고 자식, 형제, 자매, 부부 등 이런 혈연관계가 있거나 혼인관계로 한 집안을 꾸린 이런 사람들이 군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 가정은 제 생각은 사랑이 요람이에요. 행복이 보금자리입니다. 네. 가정이라는 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요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사랑이 안 맞춤되어야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이럴수록 사랑이 샘이 솟기 마련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 가정은 내가 늙고 힘이 없을 때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젊었을 때는 그 가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 사업적으로 다른 면에서 밖에서 열심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도 쏙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가정이 화목하고 네. 가정이 사랑이 넘치면
단위에 나가거나 회사에 나가도 힘이 솟구치고 일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예. 기분이 좋. 우선 기분이 좋다는 것은 행복감이 넘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부부 사랑, 예? 자식 사랑, 형제 자매 사랑, 혹은 일가 친척 사랑 등은 행복을 가정한 영위에 가는 데서의 법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법보 아래 우리는 웃으면서 살고 울면서 사는 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웃음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다.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이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히 여기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사실 요즘과 같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가족 성원 각자의 인생 목표와 가치관, 그 인생관 같은 것들이 강조되면서 그 오히려 가족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뭐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주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어가는 데는 우리 부부 간에 예. 혹은 자식과 부모 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의식적인 노력, 구체적인 노력 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부간이 가정을 이룬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조금은 우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씨가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생명부지입니다. 네. 이런 남녀가 한 대에 모여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많은 문제덩이를 안고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덩어리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않고 지혜적으로 예술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아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가정은 절대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재치 있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우리 부부간에 이 네. 가정에서 언제 어느 때 그건 시한폭탄처럼 폭발하게 되죠. 모순이 폭발하면 싸움을 한다든가 혹은 가정 불안에 의해서 뭐 뛰쳐나간다든가 예. 이런 일이 발생해 정말 되죠. 잘 노력해서 그 사이 모순들을 해결 잘 할 수 있다면 예. 서로 마주할 때 부부 사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네. 그렇죠. 예. 안 그리고 등 돌린다면 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기도 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 부부 간에는 그렇습니다. 받은 교양이 다릅니다. 예. 성격이 다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자라난 환경이 다릅니다. 인생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이건 뻔한데 왜 한 대 모아 사느냐. 한 대 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예. 이 사랑이라는 이 촉매제, 이 윤활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의 남과 남이 살아가는 게입니다. 그런데 그 이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 의식적인 노력, 구체적인 노력,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 다 귀결해서 저는 한마디로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걸 생각했는가? 서로 사가는 부부끼리 상대방을 나에게 적응시키고 네. 맞추려고 애쓰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라는 이 자체를 상대방에게 적응하도록 방법을 찾고 실천에 옮기면서 최선을 다해야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도 노력하라 이것도 하라 소통하라 그러나 마지막에는 왜 그러냐면 남과 남이 사는데 내가 정말 내 개성을 거기에다 맞춰서 살아가기 노력해야지. 내 다른 사람이 맞게, 나한테 맞춰도 예, 그렇지. 예. 강렬하고 안 된다 한다면 절대 화목한 가정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제가 요즘 이 프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심심이 느꼈습니다. 예. 나는 우리 집사람을 내게 맞추기 아니야 나의 성격을 집사람에게 맞추기에 40년 노력해왔다 하는 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아나운서가 제기한 이 문제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잘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 것. 나중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좀 더 잘했을 걸. 가정에 충실했을 걸. 이런 후회는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저 그렇죠. 우리는 뭐 이제 너시란 말에서 이른다시까 이제 아직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젊은 시대 중년 배들은 예.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의 욕심을 부려가지고 상대방을 꼭
선안해지고 나에게 적응시키려고 절대 하지 말라. 이건 실패다. 예. 저는 이게 심심이 느낍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을 많이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반면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렇게 허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지켜줬던 것을 우리 가족에게는 상처를 주고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타깝죠. 그렇죠.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걸 피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피면할 수 있을 때는 피면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부부간에 이건 정말 똑똑히 기선을 가르고 명백하게 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소홀히 하지 말고. 이제는 가정도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행복한 가정을 이어나가려면 멋진 아내, 행복한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자녀한테는 훌륭한 부모로 거듭나야 할 것 같아요. 네, 2016년 병신년 왔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여러 가정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과 함께요.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담이라고는 글쎄 해도 좋고 덕담으로 해봤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가정에서 사는 이런 분들은 네. 우리 좀 시체에 따라서 낭만적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낭만적인 사랑.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세대가 낭만적인 사랑을 겪어 못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에서 네. 예. 뭐 세계가 지구촌으로 된 이상 나들이 할 수 있는 이상 낭만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했던 낭만적인 사랑 우리 젊은 세대들 해달라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중년배들은 좀 더 리성적인 사랑. 네. 왜 그러냐면 중년배들이 이성적인 사랑을 왜 그러냐면 중년배는 자식들이 다 컸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나도 이제는 다 정말 50대, 60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분들의 생각에는 야 이거 내가 이 집사람을 혼자 한평생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중년배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리성적인 사랑. 많은 이성적인. 그다음 우리 노년배들은 그렇습니다. 노년배들은 우리 더욱이 슬기로운 지혜, 슬기로운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지껏 삶에 노년의 삶에 느낀 겁니다. 지혜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생리적으로 남성은 마음으로 늙는다 하고 여성은 얼굴로 늙는다 합니다. 이 뜻이요. 그렇죠.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고 주방에서 모든 음식을 갖춰 남편을 공대라고 자식들을 키워줬는데 그러면 지금 여성들이 다녀보면 오금이 다 불편합니다. 예. 그렇죠. 주방에 오븐 서구 있자도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인전에 2년 동안, 2, 3년 동안 제가 주방을 차지했습니다. 예. 주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재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리도 하며 네. 이런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런앤을 살아가면서 지난해 우리 시집을 내며 그 시집에다가 네. 제가 석양이라는 시 한 수를 우리 집사람을 모델로 해서 발표한 시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예, 예. 뭐 로인들은 좀 낭만 모른다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자체가 낭만인 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집사람을 모델을 한 자작시 석양을 선물해볼까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함께 들어오겠습니다. 예, 그렇죠. 대지는 점점 땅금이 짙어가는데 붉게 타는 저 석양 얼마나 지탱하려냐. 나 홀로 멍하니 자리에 서서 눈 감으며 불러보는 그대의 이름. 눈앞에 살며시 나타나 미소로 화답하는 아리따운 모습. 석양빛에 피어난 한떨기 꽃이런가 내 마음의 감격이 밤은 일으키네. 색 빨아져가는 석양을 석양 지켜보며 그리는 나만이 살아. 이야. 미안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접작시라고 봐야지. 참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 있는 짧은 시폭에 묻어나 있는 그런 고백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지. 직접 또 오늘 여러분께 자신의 신뢰를 들어서 자신의 또 인생을 기억해보면서 이렇게 가정을 영위했으면 좋겠다고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네, 사랑의 보금자리인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경쟁력이 됩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희망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요. 꿈과 희망을 안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보다 많아지길 기대하겠고요.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고민하는 고마운 사람. 가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가깝다는 이유로 때론 투정도 부리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있어서 항상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가족. 가족은 우리 생활의 시작이고 종착점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믿어주면서 사랑을 나눠가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가정.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고 있고 또 어떻게 갖고 가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꾸려지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밝고 웃음 넘치는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변함없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되새겨보며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면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기획의 김옥화, 제작의 리호, 진행의 최명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